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외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과 4차 유행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기본 방역 수칙 준수와 참여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7주기 안전 약속문 만들기, 장애인 지역 네트워크 더 원, 강서 습지 조류 관찰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7주기 강서 추모기획단은 올해 세월호를 기억하고 강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모아 안전 약속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4월 14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 안전 약속문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4월 16일 세월호 7주기 당일에는 오프라인 거리 두기 공동 행동도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강서 양천 여성의 전화 사무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누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장애인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더 원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강서구 지역 내 장애계 복지 관련 정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진행하며 함께 나눌 내용은 누리센터 소식, 장애계 이슈, 사회복지계 이슈 등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강서습지 생태공원에서 새들이 둥지를 틀었을까? 라는 테마로 조류 관찰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이용 예정 하루 전까지 선착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회당 6세 이상 아동을 포함한 6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강서습지의 새 이야기, 새들은 최고의 건축가, 인공새집 관찰 등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서365를 시작한 지 벌써 40회가 되었는데요. 아쉽지만 이번 회차를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